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투스터입니다. 지금 자다 깼는데 오늘은 오래간만에 본업을 하러 갑니다. 그거 한번 찍어 볼게요. 샤크? 샤클럽? 우리 집 샤크예요. 너무 작고 소중하죠? 전 준비를 할게요. 샤크 빨리 밥 먹으러 와. 빨리 올라와. 아, 그리고 지금 매트리스만 깔려있는데 커버에 샤크가 토해가지고 커버는 빨리 하려고 내놨습니다. 샤크 빨리 밥 먹어 이놈의 자식. 저는 이제 갑니다. 사람들이 이제 미니카로 돈을 버는 줄 아는데 저의 원래 직업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 오늘 날씨 처지기네. 아, 날씨 좋다. 이런 날 어? 예쁜 아가씨랑 손잡고 어? 아, 씨. 지금 자동차에 휴대폰 거치대가 없어서 이상한 구도 죄송합니다. 어차피 아저씨들 내 얼굴 잘생긴 거 보려고 보는 거 아니잖아. 그냥 뭐 이렇게 찍든 저렇게 찍든 요렇게 찍든 뭐 그냥 뭐 목소리 잘 들으면 됐지 뭐. 지금은 포항으로 갑니다. 포항으로 가는데 오늘 좀 꾸며야 돼. 오늘 잘 보여야 돼. 오늘 방송국 사람들 만난단 말이야. 됐다, 다 꾸몄다. 저의 고질병인 다크서클도 좀 없애고 여기서 포항까지 지금 2시간 정도 나온다고 내비에 나오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음악을 약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음악을 약 20년 가까이 해가지고 원래 그게 본업이었는데 일단 코로나 직격탄이 제일 컸죠. 그거 그래도 가뭄에 콩나듯이 공연도 있고 행사도 있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뭐 한번 자빠진 게 일어서지를 못하네. 근데 오늘 오래간만에 여기 방송국에서 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방송국에 노래하러 가는 건 아닙니다. 노래하러 가는 건 아닌데 알았어, 박스형 단속 구간 알았어, 걱정하지 마, 과속 안 하니까. 포항 MBC에서 하는 근로자 가요제, 이제 근로자분들이 이제 신청해서 하는 가요제 방송, 경북 지역에는 포항 MBC 방송이 다 나갈 거예요. 그 방송에 그 예선전을 오늘 치릅니다. 제가 참가하는 건 아니고요, 심사위원 자격으로 갑니다. 지금 벌써 한 3, 4년째 심사위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뽑은 사람들이 다 1등 했어요. 이게 선견지명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 이 카메라 켜기 전에 아이부터 꺼내주세요 스티커 붙인 차가 미친 차처럼 50km 구간에서 한 80km로 달리던데 아이부터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아이를 죽이는 운전을 하시던데 운전 안전운전 하십시오 여러분들. 특히 저 투스타 스티커 붙이고 난폭운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근데 날씨는 진짜 죽이네요 오늘. 제가 항상 본선 심사만 가다가 올해는 예선 심사는 올해가 처음인데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겠고 본선 같은 경우에 촬영 시간이 뭐 1시간 반 정도에서 1시간만 해서 2시간이면 끝났거든요. 예선은 어떨지 모르겠네. 100명 참가하면은 한 명당 2분만 잡아도 120분. 근데 2분 더 걸릴 거 아니야. 한 3, 4시간 잡아야 되겠다. 일단 빨리 가볼게요. Let's go, let's go together. 포항 MBC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어딘지 모르는데 아, 신분증 지참하라네요. 신분증 차에 있나 모르겠네. 큰일이네. 없으면 오늘 심사 못 보는데. 다행히 지갑을 들고 왔네요. 신분증 있을 거야. 들어왔습니다. 저 위에 2층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참가자분들이고 자, 예선이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조촐하게 꾸려졌는데 예선 심사표. 아, 노래가 너무 가슴 아프다. 심사위원 다른 분들도 두 분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제일 어릴 거라서 여기 낮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낮은 자리에 오늘 심사 한번 해볼게요. 잘하는 사람 많았으면 좋겠다. 첫 번째부터 하연우의 Don't Cry 조졌네. 아, 오늘 막 큰일 났는데. 박유준 노래 없나? 박유준 노래 하면은 바로 뽑아줄 건데.
방효준 있으면 바로 뽑아줄 건데 방효준이 없네. 울고 싶은데 지금 1부 심사 마쳤습니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정말 많은 것 같아. 2000 years later. 주유진입니다. 그 요즘 기름값이 너무 비쌉니다. 지금 여기는 왜 벌써 다 들어왔어? 와, 무서워서 차 못 타고 다니겠네. 여기는 휘발유보다 정유가 한 50원 더 비싸버리네. 네, 지금 갑자기 밤이 됐죠. 밤이 된 이유는 예선전을 다 마치고 그리고 회의실 가가지고 심사위원이 오늘 총 세 분이셨거든요. 그 세 분이 이제 회의를 거치고 회의를 거쳐서 총 8분을 일단 이렇게 뽑았고요. 그리고 뭐였냐, 엄마 강에 가서 꼼장어 먹고 왔어요. 꼼장어 먹고, 꼼장어 먹었는데 왜 이렇게 잠이 오냐. 자, 일단 다시 부산으로 가볼게요. 근데 그런 거 막 회의하는 거 이런 거는 제가 카메라를 들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지금 휴게소고요. 이제 오늘 뽑힌 8분은 다음 주에 일단 저한테 1차로 레슨을 받습니다. 1차로 레슨을 받고, 근데 이 가요제 레슨이라는 게 어차피 예선전에서 뭐 10대 1, 예를 들어 10대 1의 비율을,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올라오신 분들이라서 생각보다 터치할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가요제에서. 그래서 그냥 뭐 안 좋은 습관이나 이런 것들만 딱 살짝 건드려주면 되는데, 아무튼 다음 주에 레슨 한번, 그리고 대회하기 그 바로 전주에 또 레슨 또 한번, 그리고 본 무대, 본선 무대 이렇게 딱 하는데, 오늘 또 참 이상하게 무대에 올라갈 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그냥 무대에 올라갈 때는 그냥 진짜로 약간 일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일하러 왔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가요제 무대 심사 이런 거는 거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막 떨려하는 거, 설레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나도 막 뭔가 와씨 사무실 가서 작곡해야지, 사무실 가서 작업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사무실 가서 작업은 안 할 겁니다. 왜냐면 개 피곤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 10시에 나왔는데 사실 아까 촬영 차에서 좀 하려고 했는데 차가 개막혔어요. 토요일 요즘에 부산 차 개막히거든요. 부산에서 포항까지 원래 2시간도 안 걸려, 1시간 반이면 가는데 오늘 2시간 반 걸려서 지각할 뻔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저의 본업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는 이런 놈이었다, 그냥 전국 어디든 다 돌아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용돈 받고 뭐 그렇게 돌아다니던 한량이었다, 그거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그냥. 정말 이거 영상 몇 분 나올지 모르겠네. 한 3분 4분 나올 건데 아무튼 그런 놈이었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찍게 됐고, 아 그리고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개 짜증납니다. 아무튼 그래요. 저희 동종업계 사람들도 여기 행사하시는 분들, 행사 기획자들, MC분들, 공연팀들, 이 코로나로 진짜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번에 공연단 해체되고 팀 다 와해되고 기획자 목매달고 뭐 그런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 2년 6개월, 2년 7개월 동안. 이제 근데 뭐 이제
is how you operate a cadence. A flow, you grow, you show yourself a foundation. Stay away from all the shit that causes temptation. I know that I like to do it cause it's sensation. I live my life in my head like a narration. Don't expect greatness, do my best, man, I'll take it.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